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글씨에 그림이나 패턴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글씨에 그림이나 패턴을 입혀서 더 유니크한 썸네일을 만들 수 있답니다. 유튜브 영상의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썸네일이 눈에 띄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토샵 9강 글씨의 패턴 입히기를 시작해 볼까요? Ctrl N을 눌러서 New 파일이죠. 1280x720 72픽셀 RGB 컬러로 설정해서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사진 파일을 바탕화면에 가져오고자 하는 폴더에 파일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끌어서 당겨오는 것입니다. 001번 징검다리를 끌어옵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왔죠? 엔터를 치시고요. 이 파일은 그냥 끌어오기는 했지만은 키우거나 줄이는 것 외에는 필터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창에 가셔서 반드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 하시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어렵다면 그냥 컨트롤 O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줄게요. 대충 맞았으면 지난번에 배운 마스크 씌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씌우는 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음 영상을 작업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난번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002번 버들 강아지를 끌어오겠습니다. 똑같이 엔터 치시고요. 레이어 창 오른쪽에 클릭하셔서 레스터즈 레이어 똑같이 해주시면 그 다음 사진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컨트롤 T 트랜스폼입니다. 이 정도 줄여서 지금 버들 강아지가 이쪽에서 살짝 이렇게 피어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배운 마스크 씌우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레이어 창 하단에 세 번째 마스크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네모난 창 뜨고요. 흰색으로 돼 있는데 반전을 시켜야죠.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I 해줍니다. 반전 됐어요.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검정색이 되면은 이쪽에 색상 창에는 흰색으로 바뀝니다. 위에가 전경색이 흰색으로 바뀌니까 흰색으로 칠해주는 거죠. 붓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겠죠? 버들 강아지들이 살짝 핀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이쪽은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여기 1번 징검다리 사진 레이어에 놓으시고 툴박스에서 5장 툴 꺼내시고 1강에서 배웠던 거예요. 옵션 원하는 물 클릭하시고 지워줄 곳에 가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옵션 클릭, 그냥 클릭, 옵션 클릭, 그냥 클릭. 그다음 이쪽 윗부분은 봄 느낌 나게 꽃을 심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3번 꽃잔디를 가져오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징검다리를 작업한 다음에 바로 가져왔기 때문에 징검다리 윗부분에 꽃잔디가 얹혀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레스터즈 레이어 컨트롤 T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줄이시고 여기다 얹힐 거니까 여기 사이즈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조금 넉넉히 해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레이어 창 하단 마스크 씌우고요. 하얀 창 클릭해서 컨트롤 I에서 반전 시켜주고요. 이쪽에 흰색 붓으로 칠해주겠습니다. 꽃이 나타나겠죠? 복습 안 하고 그냥 그 부분만 배워도 좋지만은 복습하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항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봄 풍경이 됐네요. 벌써 약간 키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봄 풍경을 만들어 봤고요. 이 징검다리가 성내천이네요. 성내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글씨에 패턴을 입히는 건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가장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마을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맨 윗부분에 놓고요. 징검다리 마을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조금 키우겠습니다. 컨트롤 T 좌측에 살짝 배치할까요? 캐릭터에서 색상을 조금 줘보겠습니다. 밝은 핑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창 하단에 보시면 필터 몇 개 있다고 했죠? 거기서 패턴 오브렐리 찾아서 옆에 보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이거 이 중에 하나 체크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더 키우실 수도 있고 진하게 주실 수 있고 오퍼시티를 키우면 바탕색은 옅어지고 패턴색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키우면 큰 패턴 줄이면 작은 패턴입니다. 옆에 드롭 섀도우나 뭐 다른 필터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드롭시도우 놓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기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스트로크도 가능하고요. 징검다리 마을 됐고요. 돌색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옮길게요. 그 다음에 봄꽃 축제라고 쓸까요? 봄꽃 축제 축제 영상 영상 이렇게 쓸까요? 또 이쪽에다 놓으면 또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좀 한쪽으로 몰겠습니다. 004번 펜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노란색 꽃이 글자에서 글자 끝까지 가게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봄꽃 축제 영상이라고 쓴 글씨 T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활성화되는 게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밑에 펜지에 놓으시고 커서는 펜지 꽃에 놓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J는 복사해서 붙이기예요. 위쪽에 레이어가 레이어 1번이 생기면서 하나가 무언가 복사되었죠? 그러면 위에 봄꽃 축제 영상 글씨 눈을 꺼보고 펜지 눈도 꺼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꽃 패턴이 입혀진 글자만 똑 떨어져서 붙여졌죠?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글자를 좀 돋보이게 해볼게요. 스트로크로 돋보이게 해보겠습니다. 금청색을 주시고요. 이 글자 지금 봄꽃 축제 영상 노란 글자 똑 떨어져 나온 이 글자에 놓으시고 컨트롤 L을 눌러서 좀 더 밝게 하겠습니다. 화사하게. 이렇게 해서 패턴이 됐고요. 봄꽃 축제 영상인데 이쪽이 너무 허전한가요? 펜지꽃을 한 번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끌어오셔도 되고 컨트롤 O에서 가져오셔도 돼요. 엔터 치시고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레스터즈 레이어 컨트롤 T에서 줄이신 다음에 하단으로 내리시고 마스크를 씌울 건데요. 만일에 마스크 씌우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 하시면 지우개 툴로 지우셔도 됩니다. 가장자리를 어차피 원본은 따로 저장돼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가장자리를 지워주세요. 그냥 이렇게 약간 돌려주셔도 되고요. 물 부분을 클릭해서 약간 밝게 해주겠습니다. 약간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징검다리 마을 패턴이 너무 안 예쁘면 글자 색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좀 진한 색으로요. 이렇게 해서 썸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썸네일 크기로 한번 줄여볼게요. 한 이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장하고요. Save As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PSD 파일도 하나 저장해 주세요. 혹시 나중에 사용하실 때 수정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일단 파일을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끌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컨트롤 O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꽃잔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냥 끌어오겠습니다. 그냥 끌어오시면 처음에 가지고 오는 파일은 백그라운드로 가져오기 때문에 레스터라이즈 안 하셔도 됩니다. 자르기 툴, 툴박스에서 자르기 툴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네모 박스 정사각형으로 자르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이거를 패턴에 저장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에디트에서 Define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이름을 꽃잔디라고 저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꽃잔디라고 저장됩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저장해놨던 썸네일 PSD 파일 한 번 더 가져올게요. 툴박스에 보시면 T자 밑에 모양 툴 있습니다. 윗부분 윈도우 창에 보시면 모양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풍선을 찾아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레이어에 보시면 말풍선 창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거 엔터 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하신 다음에 이거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끌어서 올리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다음에 오른쪽 꺾기 가로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맞춰 놓고요. 컨트롤 다음에 네모난 창 클릭하시고요. 색상 노란색 주겠습니다. 똑같이 노란색 컨트롤 D 하시고요. 컨트롤 D는 활성화 창을 없애는 겁니다. 글자를 써야죠. 글자 T자로 봄 오는 소리 줄여서 봄소리라고 칠게요. 봄소리 글자 모양도 바꿔볼까요? 글자 모양도 바꿔볼게요.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만든 패턴을 입혀볼게요. 레이어 하단에 FX 패턴 오버레이 아까 만든 꽃 패턴이 맨 하단에 있어요. 키우면 잘 안 보이고요. 줄이면 점점 아까 꽃 모양이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흐리게 해도 되고 진하게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봄이 오는 소리처럼 보이나요?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클릭하셔서 컨트롤 U 해서 다른 색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패턴이 우란해서 다른 색이 잘 어울리는 게 없네요. 연두빛이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 마을의 봄꽃 축제 영상을 다녀온 썸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썸네일이라고 PSD 파일 저장해 주시고요. Save As로 저장해 줍니다. 줄여봤을 때는 이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봄꽃 축제 영상이 눈에 띄게 만든 거고 징검다리 마을은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소재를 던져준 거예요. 다시 키워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거 썸네일 한번 넣어볼까요? 유튜브 켜시고요. 팔방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맨 하단 이미지 변경. 처음에 동영상 올리실 때 여기 맨 하단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카페이본 변경사항 저장. 저장됐죠? 다시 여기에 보면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썸네일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툴박스의 T자 맨 아래 허리젠털 타입에서도 마스크를 씌워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저는 권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제가 사용해본 결과 가장 편리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포토샵 기본 툴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본 툴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